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요번 특강은 우리가 이제 책 쓰기를 위한 글, 이게 어떻게 글 쓰기하고 이제 책 쓰기하고는 조금 틀려요. 예, 좀 다르는데, 물론 이제, 글을 잘 쓰면은 예, 책도 당연히 잘 나오죠. 근데 이제 정말로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만약 책 쓰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학적인 글 쓰기 방법이나 아니면 기타 뭐 이렇게 수필, 뭐 에세이, 뭐 그런 것들을 글 쓰는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몰라도 솔직히 책 쓰기에는 상관이 없거든요. 예, 책이라는 것은 뭐 또 이제 분야가 많이 다르죠. 어떤 IT 실용서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로 편하게 쓰는 어떤 시집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책이라는 것은 뭐 거기에 출판사에서 원하는 그러한 컨텐츠, 원하는 방향들, 그 다음에 분량, 예, 그것만 맞추면은 이제 어느 정도 책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책이라는 것을 좀 더 이제 좀 더 고퀄리티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될 수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 계속 이제 글쓰기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번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 글을 쓸 때 예, 글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도 이제 IT 기술책, 특히 이제 보안책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국내에서 그런 책들이 많이 없었어요. 참고할 수 있는 만한 것들, 책들이 없는 상태였지만은 그래도 기존에 나왔던 컨텐츠들을 계속 참고를 하면서 내가 어떤 차별화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책들은 안 나왔으니까 내가 한번 이런 책들 한번 써볼까, 이 정도까지 예, 참고를 했던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지금 글을 1인 기업에 대해서 책을 쓰고 아니면 이제 그 책 쓰기 방법에 대해서 글을 쓸 때는 오늘 소개하는 그런 방법으로 글들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연습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다른 책의 목차들을 많이 보고 글감을 한번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글쓰기 보통 저희들 아니 책 쓰기 방법 이렇게 강의할 때 많이 소개하는 것들인데 자신의 A라는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만약 글을 쓴다고 했을 때 A라는 분야의 책은 벌써 이미 많이 나와 있을 거라는 것이죠. 한번 1인 기업에 관해서 한번 저희들이 책을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1인 기업으로 아마 검색을 할 거예요. 이런 1인 기업으로 책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현재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단에 검색되는 것들이 현재는 인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잘 팔리는 책들이거나 관심이 있던 그런 책들이겠죠. 뭐 신상품을 봐도 괜찮은데 우선 인기도 순으로 봤을 때 이런 책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도 좋은 책들을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제가 한번 읽었던 책들이고 요즘 최근에 나왔던 책들 중에 하나인데 요거 책을 한번 이제 참고를 한다고 했을 때 요 아래 보면 이제 목차가 있습니다. 이 목차가 있죠. 이 목차는 굉장히 잘 짜져진 목차예요. 기획적으로 짜진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잘 이렇게 정형화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현재 거의 딱 그 책 쓰기의 표준을 맞추고 있어요. 예, 그래서 파트 1에서 지금 현재 파트 8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 장이 8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내려가 있는 꼭지들이 6개씩 통일되어 있죠. 6개, 5개, 6개. 그러면은 68에 48. 예, 중간에 7개, 8개 정도 있네요. 68에 48 정도 하면은 약간 우리가 보통 이제 책 쓰기 할 때 40꼭지에서 45꼭지 정도 사이 이렇게 맞추라는 거고 각각의 장마다 이렇게 통일되게 만들라는 것들 거의 FM대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류 책, 이게 문화책이 아니잖아요. 문화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동기부여 책 관련된 자기개발 쪽, 예, 자기개발 쪽 책이죠. 예, 그런 책들은 거의 이런 식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이 어떠한 그 이 꼭지들을 이렇게 쭉 보는 거죠. 예, 제가 1인 기업이라는 것을 책을 쓴다고 했을 때 이 글감들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이 글감들이 생각이 안 날 때는 이 꼭지들을 보고 아, 이 꼭지에서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한번 쓰면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돈을 벌지 말고 돈으로 시간을 벌어라. 그러면은 내 경험에서도 어떻게 돈으로 시간을 벌었던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한번 글을 쓰면 되는 것이죠.
꼭지는 이거하고 또 동일하게 쓰면 안 되겠죠. 뭔가 조금 다르게 또 자신이 이 꼭지를 가지고 자기가 썼던 그 본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뭐 다시 꼭지 제목을 이렇게 정해야겠죠. 예, 그래서 어떤 목차를 먼저 만들고 글을 쓰는 방법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본문을 먼저 쓰고 나중에 목차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20권 정도 이상의 책, 관련된 20권 정도의 책을 목차들을 뽑아 보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골라내시는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또그 꼭지 안에서 글감들을 어떤 단어들을 뽑아내 가지고 자신의 글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인용을 한다고 하죠. 이게 다른 책에서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는 거죠. 문장들을 가져온 다음에 그 문장에 대해서 출처를 밝히고, 예, 출처는 꼭 밝혀야 합니다. 출처를 밝히고, 그 다음에 그 인용에 대해서 이런 작가들은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내 여기 현재 글을 쓰고 있는 이 꼭지 주제에 맞게 나는 이런 식으로 뭐뭐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생각들을 이게 쭉 하는 거죠. 이것들을 이제 보통 인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정석대로 한다면은 만약 어떤 책에서 이런 것들 본문의 내용들 인용했던 것들을 하면은 그 작가님들한테 다 이제 뭐 이렇게 확인을 받으라 하지만은 거의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확인보다는 출처를 밝히고 그 다음에 한 권에선 너무나 많은 단어를 가져오는 건안 돼. 이제 많은 본문을 내용을 가져와서 그거를 꼭 자기가 쓴 것처럼 이렇게 쓰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 출처도 없이. 예, 그런 것들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인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인용이기 때문에 한책한 권당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져오면 그건 자체가 본문에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작가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침해가 발생하죠.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 침해 때문에 방해죠. 그 발생이죠. 자, 그래서 인용이라는 것은 어떤 몇 문장이든, 몇 문장이든, 다섯 문장이든, 여섯 문장이든 가져오는 것은 인용을 할수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꼭 출처와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들을 붙여가지고 확실히 이거는 다른 곳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명시가 딱 보면은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서나 그런 데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인용들 막 이렇게 보면은 중복돼가지고 사용한 데 있어요. 이책 보고 저책 보면은 여기서 여기를 가져왔고 여기선 여기서 가져온 것이 대충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용을 전혀 사용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글이라는 것은 인용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해서 그거를 어떤 객관적인 어떤 자료와 그다음 자기 주장을 좀더더 강조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을 많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 동영상이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강의들이 다 존재합니다. 뭐 1인 기업 치면은 굉장히 많은 동영상들이 하고 책쓰기 하면은 동영상들이 나오는 것이죠. 전제 이것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실 건데, 벌써 이제 강의들은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강의들을 보면서 자신의 글로 표현을 다시 하는 것이죠. 다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글감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100% 글감들을 다 찾아내면은 괜찮은데 이제 한계가 있죠. 예, 한계가 있고 기존에 있던 그 기억들이 또 많이 사라졌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뭔가 더 좋은 문장이나 표현들을 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생각을 안날때요세 가지 방법들을 골라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목차들을 보고 한번 단어들을 골라내시고 그 다음에 책들을 보면서 좋은 인용 문장을 쓰면은 기록을 했다가 더 한번 살을 붙이는 연습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영상. 우리가 글을 쓸 때는 항상 책만 참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미디어들, 동영상들, 그 다음에 기타 어떠한 행사, 공연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그 단어들을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그게 글 쓰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메모장에다가 하루에 계속 조금씩 적용을 하면은 이게 한 100개 정도 문장들이 생기면은 그 100개 정도 문장들을 다시 꼭지화 시켜가지고 다시 글을 쓰고 다시 또그 안에서 좋은 단어들이나 문장들은 다시 꼭지화를 시켜서 계속 하다 보면은 책 같은 경우에도 한 권이 아니고 뭐두 권, 세 권, 열 권, 이런 식으로 계속 써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책 쓰기를 위한 어떤 글을 만들어내는, 글감들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